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방구방입니다. 여러분께 매일 아침 7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죠. 이 방구방, 모든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이 방구방 레슨은 모든 스윙에 해당되는 유니버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옥선생 있잖아요. 옥선생의 특화된 옥스윙을 배우시려면 별도로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배우시면 정말 12주간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막 드라이버 장타를 치는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나는 장타인데요, 똑바로 날아가질 않아요. 방보방이 이렇게 땅 치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공도 정확히 맞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한 드라이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치는 방법,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또 드려야 여러분들이 방보방, 와, 방보방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최대한 모여서 으아 이런 스윙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거리는 어느 정도 일단 됐다 쳐요. 그랬더니 막 이제 좌우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고 막 그 이 클럽 페이스 봤더니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난리가 나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섭니다. 반대예요. 무조건 가까이 서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서면 안 되죠. 그래서 팔이 펴지는 정도, 이렇게 막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팔이 펴지는 정도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잡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길게 다 잡은 상태에서 내 팔이 펴지는 정도를 최대한 가까이 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부러지죠. 그런데 약간 뒤로 가면 오, 이거 너무 좁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 숙였던 사람이 약간 서서 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 셋, 빵 들어가든지,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팍 하다가 딱 들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가까이 섭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붓 이만하고 휘두를 때는 어느 정도 일필 휘지에 고수들, 정말 이 서예 조예가 깊은 분들께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겨드랑이 딱 붙이고 막 팔꿈치 딱 찍고 여기서 아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붓펜 써야 되고, 옛날에 이거 붓으로 못 그리니까 붓펜으로 이쁘게 써가지고 치트키 쓰는 기억 다 나시죠? 저 다 해봤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완전히 가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붓글씨 쓰듯이 겨드랑이 딱 붙이는 거죠. 근데 붙인다기보단 붙는 거죠, 가까우니까. 이 상태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오, 너무 불편한데? 근데 팔은 펴있죠? 둘, 셋, 빵! 해체 모여! 둘, 셋, 빵! 오, 줘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겨드랑이가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짧게 잡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길게 잡은 상태에서 가까이 있어서 팔이 구부러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자, 그립. 더 이상 딱 팔을 일단 펴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못 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어떻게 치냐면, 편하게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힐 쪽에 맞거든요. 그런데 바짝 조여 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타가 안 나요. 이거 진짜 가까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힐 쪽에 맞으면 완전 공 안쪽으로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정확도 늘지 않습니다. 둘, 셋, 최대한 좁혀서. 최대한 좁혀서 치는 거예요. 최대한 좁혀서. 그러면 뭐 완전 조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타를 치려면 그냥 뭐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장타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벌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뻗을 수 없는 위치,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이렇게 휘저으면 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는 게 장타. 그렇죠? 그리고 정타는 더 이상 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놓는 게 바로 정타의 셋업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타는 멀리, 정타는 가까이,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 연습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타와 정타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주신 분들에게, 소문내기는 여러분들이 방구방을 도와주는 큰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방구방이었습니다.